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피트 자연구사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11일 빼빼로 되어 있고요. 영상 촬영 시간은 4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삼성전자라는 기업이고 코드번호는 005930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고점까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아마도 전고점을 해가지고 새로운 주가 사이드업을 좀 진행되면서 새로운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이 위에서 노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지분이라든가 우리 코스피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바이든이 되든 뭐 트럼프가 되든 상관없다. 이제 유동성 그리고 부양책 이런 것들이 좀 부가 아좀어좀 이제 전망 기대감들이 좀 나와주면 우리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주가 사이드업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면서 뭐 상속세가 뭐 100원이 떨어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뭐 150억이 세금을 피하니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런 부분도 좀 말씀드렸죠. 지금 보면은 지수 움직임과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도 굉장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다. 왜냐면은 코스피 지수 자체가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자체가 좀 파이 자체가 커지는 그런 효과. 시총 1위 기업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지금 전고점 부분을 지금 딱 걸쳐서 있는데 여기에서 내일 좀 뚫어주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부분 안에서 여기 안에서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여기에서 더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제 새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일 기대가 되는 게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기대가 된다. 다른 왜냐면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대부분의 코스피 종목들도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라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삼성전자 좀 지켜볼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적과 좀 무관하게 앞으로 뭐 삼성전자의 실적이 뭐 제가 가장 실적이 걱정이 안 되는 게 삼성전자입니다. 걱정이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실적이 별로 걱정은 안 돼요. 또 DRAM이랑 랜드 플래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스마트폰 부분에서의 점유율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적이 왔다 갔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실적이 뭐잘안 좋게 나올 것이다. 뭐 그런 걱정은 쓸데없는 걱정이죠. 자, 이 지분 구조로 봤을 때 우리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권을 승계를 하고 삼성물산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제가 삼성물산을 브리핑을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별세를 하시면서 그 당일부터 바로 이렇게 브리핑 삼성물산을 브리핑을 해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 기업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입니다. 지분. 삼성전자를 지분을 지분이 제일 없어요. 삼성물산을 집중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그룹을 전체적으로 경영권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삼성물산이 활용도가 좀 높아질 것이다. 어떻게 삼성전자를 직접적으로 이제 지분을 구조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지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따로 갖고 있고 SDS를 17% 갖고 있고 그리고 삼성생명을 또 지배를 하고 있고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분이 5%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5%밖에 삼성물산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분을 삼성생명이랑 바이오로직스랑 SDS 이 중에서 AB 중에서 뭐 A랑 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스왑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B가 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B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SDS인 것 같은데 왜 SDS가 될것 같냐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지분 구조로 강화하면은 SDS는 자연적으로 지배 구조 밑으로 깔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삼성생명을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삼성화재를 좀 가지고 있잖아요. 삼성화재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SDS랑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이 지분, 여기에서의 지분을 조금 스왑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 SDS. 자, 결국에는 이거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런 부분 자체가 삼성전자의 지분에 대한 가치, 이 주식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요인들이다.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그룹 전체 그룹을 좀 이제 경영권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지분을 삼성물산이 제가 삼성물산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브리핑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따로 확인을 해주세요. 삼성물산이 경영권 이 총수 일가들 합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랑,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이 지분을 승계를 받는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이 경영권 승계를 받고 세금을 좀 이제 물려받고 지분을 물려받아서 이 기업 자체적으로도 경영권을 좀 확보를 할 거다. 그런 부분들이 삼성물산의 수혜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고, 삼성전자의 지분을 확보를 해서 이 경영권을 추가적인 경영권을 좀 확보를 할 거다. 삼성전자 그룹 내에서 지배구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지분 자체가 좀 부각을 받을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어요. 뭐 실적 부분에서야 지금 스마트폰 부분에서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는데 달성을 하고 있고, 이제 나중에도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기사가 나왔긴 했는데, 저는 3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기사가 나왔을 때도 걱정할 필요 없다. 3분기 실적 괜찮을 거다. 그렇게 뭐 코로나 때문에 3분기 실적 안 좋을 것 같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죠. 근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엄청난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4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도 좋을 것이다. 자, 이제 대선이 끝나면서 이제 분양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11월은 FOMC에서 금리를 뭐 동결했어요. 동결. 뭐 딱히 이렇다 할 분양책이라든가 유동성 이런 거에서 말은 아꼈습니다. 말은 아꼈는데, 12월 바이든이 이제 지금 트럼프가 나 불복한다. 이게 말도 안 된다.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바이든이 여기에서 경제 회복에 신경을 안 쓰고 민생 경제를 오히려 망치잖아요. 그러면 트럼프한테 힘이 더 갑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바이든이든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부양책, 그런 민생 경제를 챙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을 좀더 강한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다. 바이든 트럼프한테 이게 주목도를 좀 뺏기 위해서 내가 경제를 회복을 시켰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바이든이 뭔가 부양책을 좀더 강하게 내줄 수 있지 않을까. 민주당이든 뭐든 자기들이 코로나를 통제를 하고 우리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코로나를 통제를 하고 경제를 회복을 시켰다. 이런 부분들을 좀 업적으로 삼기 위해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정치질을 하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더욱 주목을 받을 것이다. 코스피 지수 자체가 부양책 유동성으로 올라가면, 그런 부분에서 저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좋은 종목은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쁜 종목은 이런 리스크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로 해서 좀 지켜보면 될것 같다. 제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넷마블도 그렇고 소신 발언을 계속 해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계속 어필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를 좀 주목하고 있으신 주주분들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이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네이버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상단 부분 홈페이지 보이시죠? 여기로 들어오시면 여기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시는 부분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 게시판으로 들어오세요.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추천드리고 있고 게시판으로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11월 6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게시판에 들어오시면은 하단 부분 쭉 내려와 보시면은 이렇게 댓글로 계속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장전에 한 7시 40분부터는 그 장전에 뉴욕 증시가 어떤 동향을 좀 보였는지, 어떤 요인들로 움직임을 보였는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9시부터는 하나솔루션 우 현재가 8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87,550원, 손절가 81,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젠큐릭스 현재가 18,3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8,850원, 손절가 17,3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9시 3분에 휴머시스 현재가 19,000원 기준 매수가 알려드리고, 목표가가 11,200원, 손절가 만 1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상승 출발하면서 1,500평가 달성 이런 식으로 그 차트를 통해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는지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세 종목 중에 한 종목 수익, 두 종목은 보유 중이다. 수익 종목은 휴마시스, 보유 종목은 이렇게 두 종목이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차트로 이렇게 자세하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좀 수익이 어떤 종목이 났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계속 실시간으로 리딩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리딩을 도와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계속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게시판으로 리딩을 받으시면서 종목 추천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매일매일 매일은 아니고 저희가 매매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좀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여기 상단 부분에 여기 무료 추천 종목 왼쪽 오른쪽에 주식 강의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와 보시면은 저희가 이런 식으로 주식 거래를 함으로써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상세하게 강의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안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이랑 같이 이용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